안녕하세요. 아파트에서 닭 기르는 방송 아닥방입니다. 지금 보이시나요? 벌써 나왔네요. 아까 전에 이 파각한 영상을 올렸었던 게 몇 시였죠? 2시? 그 정도 돼요. 2시쯤이었었는데, 어느새 벌써 이렇게 아이가 나왔네요. 이 과정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, 그럴 새도 없이 지금 보니 나와 있네요. 삐약삐약 소리 들리시죠? 세상에 나왔다 지금 이거지. 삐약삐약.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게 좋을까요? 벌써 털도 금방 마르네요, 저 아이는. 제가 봤을 때는 수컷이지 않을까. 지금 부리 위에 보시면 지금 벌써 벼슬이 살짝 보이고, 우렁차고 울음소리도. 보통 저 나이 때는 암수 구분이 정말 쉽지 않아요.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병아리의 암수 구별을 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알았어. 자, 이제 두 번째 알이 또 파각을 시작을 했어요. 이 4번 앞에 3번 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, 네. 약간 지금 또 파각을 아래쪽 부분에 살짝 했어요. 3번 알. 자, 이 알이 또 어떻게 나올지 우리 모두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. 딸이 자꾸 부르는 관계로, 네, 잠깐 방송을 멈추겠습니다. 아답방이었습니다. 쟤는 진짜